네. 자, HLB 지난주 불공정 거래 혐의 때문에 급락을 했었지만 또 어느 정도 또 치고 올라왔었습니다. 지난주 말까지만 해도요. 오늘은 조금 또 5%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선정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HLB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HLB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글로벌 항암 최초 신약에 도전하는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종목들보다 유독 이 HLB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유는 이미 중국에서 시판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파티닌으로 해서 중국에서 시판이 되고 여러 가지 병용 임상을 통해서 앞으로 임상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번에 떨어진 이 사태에 대해서 사실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HLB가 그동안의 행보를 해온 것을 보면 재작년에 20만 원 언저리의 가격을 찍었을 때부터 NDA 이야기가 나왔었고 작년 1년 한 해가 NDA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를 했고 이제 대면 미팅이 어렵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대변 미팅도 어려운 상황, 추가적인 자료 보완, 왜냐하면 임상 3상이 확실하게 성공 이렇게 표시를 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허위 공시를 HLB가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작년 11월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인 자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HLB 주주님들이 굉장히 지금 분노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아쉬운 것은 뭐냐면 금융당국에서 HLB 증선위 상정을 3월로 연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급락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홧김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식이 이제 떨어졌을 때 2019년도에 떨어졌을 때는 임상 3상이 OS 값은 부족했지만 나머지 지표가 굉장히 훌륭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20만 원을 도달을 했었지만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남아 있는 거는 증선위의 결정이 남아 있어요. 상정의 3월 연기인데 요게 좀 잘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잘 처리가 돼야 되고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HLB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가 연기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투자 심리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공정 거래 그 조사권에 대한 심의 자조심이라 그러죠. 여기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례적으로 3월 3개월간의 연장된 상황에서 공론화까지 돼가지고 빠른 처리에 나설 것으로 봤는데 연기가 된 점은 매우 아쉽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선위 안건이 상정이 하루 전에도 바뀔 수 있기에 3월 심의 논의가 확실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리보세라닙이 NDA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등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허위 공시에 대한 의혹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회사인 HLB 제약의 NDA 준비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등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임상 3상이 사실 성공이 되려면 NDA 통과되면 사실 끝나는 거고 근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금융당국이 아니라 FDA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을 금융당국에서 판단을 하면서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급락이 나온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장익 서울대 교수께서 허가당국이 FDA가 정식 허가 심사를 시작도 안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나 HLB나 임상 성패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공론화가 되고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고 이 종목을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도 굉장히 손실이 너무나 심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NDA가 좀 진행이 돼야 되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1차 지표 바이오 종목을 하도 많이 제가 또 하다 보니까 OS에 대한 목표를 도달하지 않아도 FDA 허가가 난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PFS 결과가 좋으면 가속 승인도 받을 수 있고 또 리보세라님은 분명히 병용 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 긴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 조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댓글 다시는 분 중에 뽀구리님께서 HLB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특히 주주 입장에서 너무나 도움이 된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뭔가 확신성은 없지만 논란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매매 전략? 요거는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현 구간에서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주가가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격이 6만 6천 원 정도, 고가 20만 원인데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그럼 내가 뭐 15만 원, 20만 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해서 갖고 있다면 사실 지금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또 회사의 자사주 매입이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손절하기는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렇다면 지금이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등을 하고 나서 이 HLB가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가 되고 뭔가 잘 될 것 같으면 1차적으로 이번에 떨어졌던 매물대를 빠르게 한번 소화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3천만 주나 나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입니다. 1위죠. 그래서 이 노랑색 선 라인을 먼저 반등을 시켜준다면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하실 분들, 손실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준다는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현 구간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구에서 6만 원을 다시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마음을 좀 차분하게 내려놓고 다음 달 증선이 결과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무조건 떨어졌다고 다음 날에 홧김에 매수한다든지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 강하게 가지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저점 라인을 지켜주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번 달은 일단 거량이 나오면서 월차트 20월선을 때 깬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5만 원, 6만 원권이라도 확실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일 때 증선의 결과 잘 나온다면 바로 NDA에 착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당분간은 좀 마음을 내려놓고 또 신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만약에 신규적으로 이 종목을 너무 사시고 싶거나 추가 매수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 생각에는 한 20일 정도 거래 일수를 지켜본 연후에 판단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